안녕.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피터팬 읽어줄게요. 세계 명작이에요. 제임스 매슈 베리 원작, 이선균 글, 최재훈 그림. 피터팬, 한국 피아제. 영국 작가의 책이네요. 어린이의 영원한 친구 피터팬.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던 어느 날 밤, 웬디와 동생들은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죠. 작은 별들이 훅 하고 입김 불자 웬디 방 창문이 활짝 열렸죠. 피터팬과 요정 팅거벨은 열려진 창문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피터팬은 전에도 웬디 방에 몰래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으러 다시 온 거예요. 피터팬은 옷장에서 그림자를 찾아냈죠. 흑흑, 어쩜 좋아. 그림자가 내 몸에 안 붙잖아. 피터팬의 울음소리에 놀라 웬디와 동생들이 잠에서 깼어요. 엄마가 말해준 피터팬이 바로 너구나. 울지마 피터팬, 내가 꿰매줄게. 웬디가 그림자를 꿰매주자 피터팬은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죠. 고마워 웬디, 내가 도토리 목걸이를 선물로 줄게. 반짝반짝 빛나는 팅거벨은 뻐꾸기 시계 위에 앉아 있었죠. 웬디가 팅거벨을 보고 말했죠.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하지만 팅거벨은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어요. 못생긴 웬디, 저리 비켜. 피터팬이 깔깔거리며 웃었죠. 웬디는 웃고 있는 피터팬이 무척 귀여웠어요. 그래서 피터팬 얼굴에 살짝 뽀뽀했죠. 팅거벨은 샘이 나서 웬디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어요. 그래 피터팬, 그때 피터팬이 창가로 가며 말했죠. 난 꿈의 섬으로 돌아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피터팬, 제발 가지마. 내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러자 피터팬은 웬디 팔을 잡아 끌면서 말했죠. 웬디, 나랑 같이 꿈의 섬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줘. 어머, 멋진 생각이야. 하지만 나는 날 수가 없는 걸. 피터팬이 팅거벨 몸에서 반짝이 가루를 떼어 웬디와 동생들에게 뿌리자 붕붕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한참을 날아가던 피터팬이 소리쳤죠. 웬디, 다 왔어. 저길 봐. 어머나, 산호가 보여. 홍학도 있네. 바로 그때 쾅 쾅 대포 소리가 들렸죠. 후크 선장이다. 도망치자. 모두 도망쳐. 후크 선장은 전에도 피터팬과 싸운 적이 있는 해적이에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의 오른팔을 잘라서 악어한테 던졌죠. 그래서 후크 선장은 오른팔에 갈고리를 달고 다닌답니다. 여기 있네요, 후크 선장. 샘 많은 팅거벨은 꿈의 섬으로 먼저 가서 거짓말을 했죠. 얘들아, 피터팬이 저 여자애를 죽이래. 꿈의 섬 아이들은 팅커벨 말만 믿고 웬디가 날아오자 활을 쏘아댔어요. 화살 맞은 웬디는 땅바닥으로 풀썩 떨어졌죠. 뒤따라온 피터팬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웬디가 죽었잖아. 그때 쓰러져 있던 웬디가 조그맣게 말했죠. 피터팬, 난 괜찮아. 화살이 도토리 목걸이에 꽂혔어. 다행이네요. 피터팬은 팅커벨을 혼내주려고 했지만 웬디가 말리는 바람에 용서해 주었어요. 피터팬은 꿈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웬디는 우리들 엄마가 되어줄 거야. 웬디에게 화를 쏜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미안해 쩔쩔맸죠. 아이들은 웬디를 땅속 집으로 데려갔어요. 웬디는 아이들을 위해 요리도 하고 바느질도 했죠. 아이들은 한 식구처럼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 날 웬디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옛날 옛날 엄마 아빠랑 아이 셋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꿈의 성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 뒤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요? 이야기를 듣던 웬디의 동생들이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누나 집에 가자. 웬디는 동생들을 달래며 아이들에게 말했죠. 그래, 집으로 가자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가자. 와, 정말? 꿈에서 아이들은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죠. 얘들아, 떠나기 전에 약부터 먹어야지. 약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 웬디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가짜 물리약을 냠냠 먹었죠. 하지만 피터팬은 약도 먹지 않고 슬픈 얼굴로 앉아있었죠. 피터팬, 갈 준비 안 하고 뭐해? 아니 웬디, 나는 같이 안 가. 피터팬은 계속 고집을 부렸죠. 웬디와 아이들은 할 수 없이 피터팬을 남겨두고 땅속 집을 나왔어요. 혼자만 남은 피터팬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숲에서 해적들이 나타나 웬디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피터팬은 웬디가 잡혀간 줄도 모르고 울다 지쳐 잠들었죠. 피터팬을 엿보고 있던 후크 선장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흥, 잠자고 있군 꼬맹이 녀석. 후크 선장은 슬금슬금 다가가 피터팬의 약병에 독약을 넣고는 해적선으로 돌아갔어요.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팅커벨이 피터팬을 흔들어 깨웠죠. 피터팬, 해적들이 웬디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어. 피터팬은 가슴이 쿵쿵 뛰었죠. 웬디를 구해야 해. 약을 먹고 힘내자. 피터팬이 약병을 잡자 팅커벨이 외쳤죠. 안 돼, 거긴 독이 들었어. 하지만 피터팬은 전에도 거짓말을 했던 팅커벨을 믿지 않았어요. 팅커벨은 할 수 없이 약병을 빼앗아 꿀꺽 마셨죠. 그러자 팅커벨은 빛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피터팬이 엉엉 울며 말했죠. 팅커벨 죽지마, 내가 잘못했어. 피터팬이 흘린 눈물이 팅커벨 가슴에 똑 떨어졌어요. 피터팬, 네가 내 진심을 믿어줘서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팅커벨 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죠. 피터팬은 웬디와 아이들을 구하러 살금살금 해적선으로 갔어요. 피터팬은 해적들이 묶어놓은 아이들부터 풀어주었죠. 그리고 후크 선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후크 선장, 내 칼을 받아라. 으악! 으악! 사람 살려. 풍덩! 후크 선장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입을 꽉 벌린 쫙 벌린 악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후크 선장을 꿀꺽 삼켰어요. 만세! 만세! 피터팬이 후크 선장을 물리쳤다. 드디어 아이들은 웬디네 집으로 힘차게 날아갔어요. 피터팬, 너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웬디와 아이들이 피터팬을 붙잡았어요. 웬디, 나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어른 되는 건 정말 싫어. 잘 있어 친구들아. 피터팬과 팅커벨은 꿈의 섬으로 돌아갔어요. 웬디와 동생들, 꿈의 섬 아이들은 웬디네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피터팬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